네. 플로리아 커피인가요? 아, 예. 저희가 지금 커피 평창 올림픽에 풀자는 아이스로 바꿨어요. 네. 커피 축제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각 매장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정하는 나라들을 선호하는 나라들을 저희가 대표로 그 국기도 달고 거기에 이제 행사를 뭐 선물도 드리고 배지도 드리고 이러고 있어요. 이게 콜롬비아로. 콜롬비아 스프리모가 저희가 원두가 최상급이라. 예. 커피 머신으로 뽑은 에스프레소부터 바리스타가 직접 손으로 내리는 핸드드립까지 개인 취향에 맞게 다양한 커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저게 굉장히 민감한 게 보기에는 다 똑같이 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더 부드럽고요. 실장님은 좀 더 진하고 좀 남성스럽게 하고. 근데 이제 정성은 똑같이 들어가죠. 마음의 정성. 냉정하게 그럼 두 분 중에 네. 어떤 분 커피가 더 맛있다? 한번 드셔보실래요? 처음에가 되는 거. 늦게 맛있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물론 알게 모르게 신경전은 펼쳐요. 아, 두 분이네. 그렇죠. 네. 누가 더 맛있게 내리나? 고객들은 전혀 모르세요. 어서 오세요. 근데 혹시 이렇게 두 분의 관계가? 저희요 부부입니다. 하실 거면 자리를 먼저 잡고. 바리스타의 손길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니 신기하죠. 해변 끝자락에서 만난 이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걸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근데 웬 장작이에요? 아 카페 장작 난로를 떼고. 여기는 거의 카페거리 끝자락 아닌가요? 네 그렇죠. 여기가 제일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. 저는 여기가 시작이라고 얘기도 하고요. 아,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얘기도 하고요. 아버지와 형 또한 바리스타인 승수 씨는 지난 2006년 이곳 커피거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. 아 여기가 카페군요. 따스한 장작불이 향긋한 커피 맛을 더해줄 것만 같은데요. 12년 차 바리스타 승수 씨가 생각하는 맛있는 커피의 비결을 들어봤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취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. 제가 커피를 제가 내리는 거랑 저희 형이 내리는 거와 저희 아버지가 내리는 거 맛이 다 달라요. 같은 콩을 쓰는데도. 아 그래요? 손맛이 되게 많이 좌우를 해요. 커피를 넣는 양이나 그날의 나의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서도 그렇고. 아니 그러면은 매일 일정하게 커피 맛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게 손님들 오는데. 그게 실력이에요.